면 쪽지 베드로 A에 오. 자, 이거 이제 쓰는 방법 폰 한번 꺼내보자. 이제 선생님이 쓰는 방법 가르쳐 줄게. 헤이헤이 박수님. 이게 준호 책이 있어. 준호야, 네. 너네 하나 더 알려줘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막 접혀 있는 게 있지. 그럼 이거 선생님이 집에 가져가란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저번 페이지에 뭔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시 보란 얘기고, 어머니 갖다 드리면 되고요. 이런 책이 있으면 뭐 이건 다 했단 얘기잖아. 그러면 뭐가 있겠어? 새 책이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L 한번 열어볼까요? 플래시 카드.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몇 군데 넣어놨는데요. 자, 뭐 알파벳 익힌반, 이진 A 이렇게 연습하는데, 네가 책을 여기에 보면 A라고 써있지. 그래서 왔다가 학원에 왔다 가면 이걸 열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쪽지라고 했어. 됐어? 그래서 10월 14일 날 보냈는데 네가 쓸줄 몰라서 안 했고, 10월 25일 날 했는데 몰랐지. 쪽지가 없는 건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쪽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눌러봐도 소용없게 내가 보는 겁니다. 자, 여기 A의 영어 익히박스 한번 해오라고 했지. 그럼 A의 영어가 어디냐는 거? 여기 있는 거야. 이거겠지. 네. 오케이? 얘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쭉 나와. 그러니까 방법은 암기, 리콜, 스펠, 매칭 게임, 포스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라는 걸 하면 될 거야. 자, 왼쪽으로 움직이면. 자, 시작에 단어 제시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고, 의미 제시, 예문 제시 바꿀 수 있는데, 네가 주문할 건 단어 제시랑 의미 제시야. 먼저 단어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 제시로 쓰기 연습하는 거야. 이건 읽기 연습. 이건 쓰기 연습. 근데 읽음부터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상태로 단어 제시를 놓고, 오케이. 자, 이건 뭘까? 이만큼. 이게 터치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네가 먼저 이거 읽을 수 있으면 배운 거니까 읽고 나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모르겠으면 듣고 따라하는 거야. 이게 뭐였더라? GAT.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뭐래? GATE.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한글로 비슷한, 선생님이 GATE라고 안 썼어. 영어에서 게이트라고 안 쓰기 때문에 그레이트를 빨리 하는 거야. 그레이트. 여기 앞에 이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응도 안 써. 영어에는 이응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이응까지 없어. 이 말이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에 으도 안 써놨어. 영어에 으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트 거야. 트. 뒤에 써보면 뒤에 써오는 그거고, 그레이트 빨리 하니까 뭐가 있냐면 게이트가 있는데, 자, 네가 몰랐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다음 라운드에 안 나오는데, 근데 몰랐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지. 그냥 이것도 배운 것 같은데 뭐였더라? 모르겠으면 뭐래? Goat. 그치? 그 다음에 해놓고 뭐라고 설명서 놨어? 고트 써놓고 OA, 여기 OA가 있잖아. OA가 무슨 애인가? 오우는 애인가? 그러니까 그 오우트가 된 거야. 그래서 뭐랄까? 이런 식으로 쭉 공부하는 거야. 얘는 뭐였냐면 검. 그어음. 이제부터 선생님이 뭐 쥐가 무슨 소리 한다, 유가 무슨 소리 한다, 이러고 유가 유, 우, 어, 세 가지 소리인데, 어가 됐어.
값이니까 검이됐다는 얘기야. 이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건 햄이 없다. 엄마 햄이 없다. 이글루. 이글루. 오오우 소리가 아까 으 하고 우 합시다. 누가 됐다. 이글루. 잉크. NK는 웅크가 되고 누가 이 웅크가 되니까 인크 얘는 인셉트였지 인셉트 IN이 IN SEC가 SEC T가 2 인셉트 인셉트 이렇게 해서 다음 구간 있으면 다음 구간을 몰랐던 것고 이렇게 해서 얘는 위에 다시 음원을 공을 하고 이게 뭐였는지는 보는 거 아니에요? 뜨라 이거 이런 거 이 부분이 공감 되고 그다음에 스펠은 이게 텐이니까 텐 오케이. 나는 매칭은 됐어. 팀이 그래서 이거 팀. 그렇지. 이거 따라 하는 거. 소리를 내야 돼. 따라해야 돼요, 장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또 뭐, 니가 또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 자, 오늘 수업할 거 내용은 5 하기로 했으니까 5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 좀 알려줄게요, 이제. 자. 이제 폰은 잠깐 놔두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알파벳 불러주세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잘 모르겠어? 알겠어? 어? 아니, 알파벳부터 불러줘. 알파벳. 알파벳 이름부터. 세 개니까. 세 녀석 각각의 이름을 얘기해줘. 자, 제일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지? 이게 소문자고요.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누구더라? 얘는 H야. H. 오케이? 그래서 H 그 다음 E N N M이 아니고 M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M이고요. 얘는 N이에요. 얘는 H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E-N이에요. H-E-N. 자, H-E-N이 모여서 어떤 소리 내던가요? 책에서 나왔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오케이. H-E-N이 모이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헨. 뭐래요?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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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자, 그러면 H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알려줄게요. H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어. H는 흐 소리를 내. 알겠습니까? H는 뭐? 흐. H는 뭐? 그 다음 E는 영어하고 우리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은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만 갖고 있지만 영어는 글자 하나가 소리 여러 개를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E인데요. E는 세 개 소리를 갖고 있어.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첫 번째, 이 글자 이름이 뭐지?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이. 그 다음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다? 이, 에, 어야. 근데 여기서는 이가 뭐가 됐냐면 대표 소리가 됐어. 그러면 뭐? 대표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다음 소리지. 에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어요?
했죠.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 N. N은 뭐가 되냐? 느가 돼. 니은이 되는 거야. 느. 느. 그럼 이거 합치면 뭐가 되겠어? 헨. 그래서 얘가 헨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헨. 오케이. 그래서 이 글자 오늘 지금 뭘 읽혔냐? 지금 방금 이 카드를 가지고 첫 번째 준호가 이 글자 이름이 H라는 거, 이 글자 이름이 N이라는 거 배웠어. 그 다음에 H가 흐, 소리 난다는 거. 그 다음에 E가 E에 언데 에 됐다는 거. 그 다음에 N이 느 된다는 거. 합쳐서 헨이 됐죠. 그 다음 알파벳 불러줄까요? 자, 이 친구는 I예요. I 됐습니까? 이 친구는 I야.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 I 됐습니까? K, I, N, K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I-N-K. 그렇죠. INK죠. 오케이. 준호, 그 알파벳 쓰기 숙제 한 번만 더 할래? 네. 오케이. 오, 준호. 납득이 빠른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봐요? 오, 좋았어요. INK고요. 자,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알려줄게요. 오케이. I는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I는 뭐? 네. I, E, O. I는 뭐? I, E, O. I는 세 가지 소리 뭐 갖고 있다? K, I, E, O. 여기서는 E가 됐어요. 대표 소리. 그 다음에 N, K는, N은 원래 N 소리를 내는데, N, K가 붙어 있으면, 웅크. 그래, 웅크. K는 원래 크 소리 갖고 있어. N은 원래는 N인데, 여기서 응이 된 거야. 웅크. 웅크. 오케이? 엔케이는 뭐가 된다? 엔케이는 그만 놈이야. 엔케이는 뭐? 됐습니까? 그럼 다 합치면 뭐가 됐어 소리가? 잉크. 그렇지. 그래서 얘가 잉크야. 잉크. 됐습니까? 잉크.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의자 같이 생긴 애가 본 것 같은데 뭐 이거 할 때 그치? 이게 뭐였더라? 얘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얘랑 같은 애. 그래서 뭐? H. 뭐라고요? H야. H. 그래서 H. T. 됐습니까? T. 대문자 이렇게 생겼고요. H, A, T. 뭐라고요? H-A-T. 오케이. H-A-T가 무슨 소리, 모여서 무슨 소리 나는지 알아볼게요. 자, H는 무슨 소리 낸다 했죠? 그렇지. 그. 좋았어. 그 다음, A는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어.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가 두 개가 있는데, 에, 아. 힘 빠졌어. 어,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예.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뭐다?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됐습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어. 그러면? 그렇지. 에. 그럼 여과의 소리가? 해. 그 다음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 T. T는 그럼 무슨 소리 갖고 있을까? T. 소리 갖고 있지. T긋이 아니고, T. 됐습니까? 물론 티금만 쓰지만 그럼 다 합쳐서 뭐가 됐어요? 햇. 햇. 뭐라고요? 햇. 왜 죄가 햇이에요? 햇. 됐습니까?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그렇지. I, N, S, E, C, T. 오, 그렇죠. 잘 기억하는데? I, N, S, E, C, T. 자, 그래서 얘는, 자, I가 내는 소리 혹시 기억나나요? 세 가지 소리인데.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I는 뭐? I, E, O. 빠르게 해야지 기억이 나. I는 뭐? I, E, O. 됐습니까? 여기서는 대표 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I는 E.
그 다음에 N은 느가 된다 했지. 글자 이름이 뭐니까 N이니까 이 힘없는 소리는 사라지고 느.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이 하고 하고 합치면 인. 이게 되는 거야. 인. 요렇게 쓰면 이게 이예요. 이 가짜 이형 선생님 안 쓴다 했잖아. 그쵸? 얘는 받침 니은이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 하고 은 소리를 합치니까 인이 된 거야. 인. 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글자 이름이 S니까 무슨 소리를 갖고 있을까? 그렇지. S. 그 다음에 E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이름. 이, 에, 어. 이는 뭐? 이, 에, 어. 빠르게 해야 기억나는 거야. 이, 에, 어, 아이, 이, 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는 뭐? 이, 에, 어. 오케이. 여기선 대표 소리 됐어요. 대표 소리. 이건 힘 빠진 소리야. 마지막에 있는 거. 에지, 에. 글자가 잘 안, 가려서 안 보이는 모양이네. 이, 에, 어에서 에. 그 다음에 C는 스크야. 스크. C는 뭐? 스크. 오케이. 여기서는 크.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얘는 sec. sec. 그 다음에 글자 이름이 뭐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렇지. T니까 무슨 소리 한다? T. 그러니까 insect. insect. 들어볼까요? insect. insect. 이러죠. insect. insect. 이 소리는 약하게 잘 안 들려. 쌤, 물이 없는데요. 에? 물이 왜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아이고. 여기까지 소리는 in. 그 다음에 얘는 sec. 얘는 오케이. 다 합치니까 그래서 이거 insect 된 거예요. 앞으로 A하고 B 할 때 주로 이름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 내니,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 내니까 애들이 모여서 어떤 소리가 된다는 거. 오늘은 처음 수업 해봤습니다. 알겠죠? 하나는 엄마 갖다 드리고요. 하나는 오늘 수업을 했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